한국 전통 무용단이 우아한 몸짓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온 동포 청소년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으로 동포 중고등학생 400여 명이 모국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에 와보니 다들 어떤 기분일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놀러 왔는데 이제는 뭐 한국 문화를 느끼면서 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래요. 많은 국가들의 친구들을 만나니까 뭔가 다른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다른 국가의 문화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냥 각자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I'm excited, right? I'm happy to be here and I'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I'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광주와 대구, 제주 등을 돌며 마음속에만 그려온 모국을 체험할 예정인데요. 특히 올해는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사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재외동포 참가자들이 이제 여기 와서 한글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고요. 더 재미있고 이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자기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 두 번째는 네트워킹, 세 번째는 이제 시야,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넓어지게 되겠죠. 이 동포 중고생들은 여기에 와서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왔다 간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기 전하고 여기에 참가하고 돌아간 다음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포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는 이게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중고생 연수는 모두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는데 제2차 중고생 모국 연수에서는 파주와 군산, 전주 등을 돌아볼 예정입니다.